무속인도 사람이다.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천수암 김보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 병술생 개띠 15세가 됩니다. 친구가 있다 하나 또 다른 친구를 만날 것이며 잘 사귀어야 한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도 친구로 인해 잘했던 학업도 부족한 성과가 나올 것이 우려우니 조심하세요. 우리 학생님들 5월 6월 달에 낙성수가 어째 빛이 내요. 다칠 수준이다 그래요. 양력으로 5월 6월 때 낙성수가 빛이니 겁이 없네요. 오토바이 자전거 조심하랍니다. 좋은 머리는 더 좋은 쪽으로 써야겠다. 잘못하면 부모님들과 근신 살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자손들로 인해가지고 부모님까지 걱정 근심이 비칠 일이 있으니 조심하게 잘 넘어가라. 후반기에는 성적도 우수할 것이며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을 것이다. 장래성이 풍부하니 열심히만 노력하면 되기라다. 예, 장래성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우리 친구들이 어찌 이렇게 이성의 눈을 이렇게 일찍 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예. 2020년 경자년 갑술생 개띠 27세 지나간 해보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밀고 나가세요. 밀고 나가세요. 음력이다. 1월 2월 달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일이 순리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될 것이니 직장인은 뜻하지 않게 한 계단 승진되겠다. 승진되겠네요. 예. 그리고 음력 3월 4월에는 남녀간에 있어서 다툼으로 인해 서로가 헤어진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헤어지지 마시고 음력 5월 2월 달에는 남녀간에 좋은 인연자를 만난다 그래요. 이때 만나는 분들은 합의된다고 보면 좋은 인연일 것 같습니다. 음력 7, 8월 달에 무슨 일이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남다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많고 남에게 지는 성격이 아니네요. 뭐든 이겨야 돼. 본인들이 한 걸음 나아가지 마시고 그냥 주춤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9월, 10월이 되고 보면 잠시나 잠깐이도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밤거리 많이 조심하세요. 기세 부리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기세가 당당합니까? 재물이 나가요. 기세 부리다 보면 기세 부리지 말고 매우 조심 많이 하시고 음력으로 따진다면 11월, 12월인데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이다. 혼인을 하시던 간에 남으로 인한 인사가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결혼해야 되겠어. 27세 예, 결혼운도 있습니다. 예, 결혼운도 있으니 예, 결혼들 하세요. 2020년 경자년 임술생 개띠 39세 새로운 운세가 열리니 힘을 내시고 내가 못했던 일들을 경자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력 1월 2월 3월 4월 직장인들은 남녀 이동수가 있을 것이며 있는 곳에 자리를 옮긴다 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있는 데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있는 데보다 더 좋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연 영업자들 내가 하고자 하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발전은 운세가 열렸으니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자리를 옮긴다거나 더 벌린다거나 그러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우려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 문 닫으시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고 음력 5월 6월 7월 8월 문제가 바뀌는 일이 문서가 바뀐 일이 생길 겁니다. 땅 주택
매매하려고 내놓으신 분들은 이때 나가면 매매가 될 것이니 대기라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하고 음력 9월, 10월, 11월, 11월에는 9월, 10월 달에는 모험을 추춤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벌리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던 일을 그냥 변동 없이 하시면 좋겠다 그러네요. 왜냐면 후회 아니 후회를 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하시던 거 그냥 가지고 계세요. 동지서 때에는 주변 사람이 눈에 골치가 아픈 일이 발생한다고 그래.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면 되기라다. 여자분들도 조심. 빌려주었던 금전을 인해서 속이 터져 나갈 것. 여자는 돈 갖고, 여자들은 돈을 가지고 내 돈을 가서 뭐 이자 미푼 남겨 먹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돈을 남 줘가지고 안 들어오고 띠끼는 바람에 속 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돈이 나가겠어. 그러니 순리적으로 잘 해결해서 잘 조심해서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경자년 갑술생 개띠 51세 남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고 계시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기라겠습니다. 네. 하고 계시던 일들을 더 넓히거나 다른 거를 보태서 하려면 후회해요. 근심 걱정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신중하게 모든 일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금방 떼돈을 벌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음력 정월, 2월, 3월, 4월 막혔던 일들이 풀어질 것이며 매매와 부동산 운세가 풀어질 것이니 모든 일에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급한 밥에도 채요. 예, 음력 5월, 6월, 7월, 8월 병술생 51세 남녀분들은 손재수는 발생하나 둘도 없이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예, 동업은 절대 안 됩니다. 동업하지 마세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단독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업은 절대 안 됩니다. 금물이에요. 동업하지 마시고 힘이 되시더라도 혼자 하세요. 90월달 잘못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그걸로 인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래도 잘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예, 그냥 하세요. 동업하지 마세요. 예, 그런 줄 알으시고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음력 11월, 11월 때 몸이 바빠지 운세가 됐어요. 몸이 바빠지면 금전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이 바빠야 돈도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바쁘지 않는데 무슨 금전 누가 갖다 하늘에서 쏟아버주는 땅속에서 쏟나?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바쁜 일이 발생했을 때니 어쨌든 바쁜 일에서 바빠야 돈을 벌고 재물이 일어나는 거지. 좋아요. 예. 2020년 58년생 무술생 개띠 63세 남녀 음력 1월, 2월, 3월, 4월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겠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예.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것이니 모든 일에 전진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고자 하시는 일 밀고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밀고 나가십시오. 음력으로 다 5월, 6월, 7월, 8월 문소운이 들어왔으니 헌문서는 세문서로 바뀌고 헌문서는 세문서, 세문서가 아주 변동이 돼서 무방하나 여기도 이상하다. 이 개띠들 동업하면 다 망하네. 동업하면 다 망해. 예? 동업자가 또 있어. 옆에서 돈 대준다고 하라고 하고, 능력이 있어서, 58년 개띠들이 머리가 좋잖아. 아주 능수능란 하시네, 남녀가.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돈 대준다고 하고 말이야. 장사시켜놓고, 다 가지고 가게 생겼어, 또. 내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네. 그리고, 음력, 9월, 10월, 11월, 11월. 타인을 인해 권하는 일들은 손을 대지 마십시오. 예. 왜냐면 손을 대고 보실 것 같으면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이 추진해서 딱 잘 나가시면 좋겠고 누가 또 뭐를 이렇게 해갖고 하라 이래라 저래라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귀가 귀돌이 이렇게 얇어, 안 얇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얕고 욕심도 많고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거짓말도 더럽게 잘하네. 에이, 욕하면 욕해까지는 뭐. 예, 개떼들이 식복도 있습니다. 식복도 있고 먹을 복도 있고 아주 먹을록 식복은 많으나 이 사람들이 머리를 너무나 둘러쓰기 때문에 금전까지도 어쨌든 털어가는 격이 되어놓고 너무 능수능란하시네요. 사업하시는 장반들은 너무 재간이 좋고 머리가 좋네요. 어쨌든 평탄하게 지내가지고 속 많이 그걸 쓰시기셨어. 이거 뭐 세상에 불쌍해라. 우리 남자분들 출세한 분 많지요. 더 출세하세요. 여자로 인해가지고 좀 마누라 잘못 둔 사람도 두렵게 많네 아주 그냥. 예, 그러니 그런 줄 알으시고 평탄하게 앞으로 넘어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째 행복하게 잘 이어나가십시오.